오토파일럿도 아니고요. 측면 카메라 기능도 아니고요. 테슬라 슈퍼차저 충전도 아니고요. 오늘은 테슬라 모델 3 롱레인지 엔터테인먼트 기능에 대해서 말해볼까 합니다. 지금부터 시작해볼게요. 세박디. 전기차를 처음 타는데 마치 새로운 IT 기계를 하나 산 그런 느낌입니다. 이렇게 밑에 점 3개를 누르고요. 영화관을 클릭하면 넷플릭스, 유튜브, 트위치, 테슬라 튜토리얼 등이 나오는데요. 넷플릭스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작동이 되는데요. 또는 오른쪽 휠 꾹 누르고 넷플릭스라고 말하면 또 작동이 됩니다. 테슬라의 음성인식 기능이 있어서 이렇게 작동이 되더라고요. 자동차에 넷플릭스가 들어간다니 발상이 참신한데요. 일단 화면이 큽니다. 15인치라고 들었는데요. 노트북에서 넷플릭스 보는 그런 느낌입니다. 그리고 화질이 생각보다 좋습니다. 스트리밍 해상도는 720p라고 알고 있는데요. 괜찮아 보입니다. 그리고 오디오 음질도 참 좋아요. 음악 들을 때도 정말 좋은 것 같고요. 전기차라 공회전 없이 이런 동작들을 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이 되네요. 원래 보통 차에 타면 휴대폰을 하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 테슬라를 타면 차 안에 적당히 큰 사이즈의 모니터가 앞에 있기 때문에 이걸 자주 활용하게 됩니다. 아이패드 크기보다도 크기 때문에 영화 감상하는데 참 좋은 것 같아요. 아무튼 차 안에서 넷플릭스 보는 재미가 상당히 쏠쏠합니다. 차박이나 장시간 차에 있어야 할 때, 전기 충전을 할 때 유용할 것 같고요. 아, 주행하면서는 볼 수 없습니다. 넷플릭스 활용도는 다양하죠. 어학 공부도 할 수 있고요. 두 손가락으로 확대도 가능합니다. 자막 설정, 재생 속도, 에피소드 선택도 물론 가능합니다. 일반 PC에서 할 수 있는 이런 작동들을 차 안에 있는 이 큰 화면에서도 할 수 있는 게 엄청 장점인 것 같아요. 테슬라 넷플릭스 기능 대만족이고요. 특히 개인적으로 등받이를 뒤로 쭉 젖히고 음악 영화나 스포츠 영화, 차 안에서 넷플릭스를 즐기는 게 소확행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네, 유튜브도 한번 볼까요? 오른쪽 휠 꾹 누르고 유튜브라고 말하면 이렇게 유튜브가 재생이 됩니다. 차 안에서 넷플릭스뿐만 아니라 유튜브도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 테슬라가 가진 장점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아케이드를 한번 눌러볼게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재밌는 건 바로 비치버기 레이싱 2 게임인 것 같아요. 테슬라 핸들로 스티어링 휠로 게임을 할 수 있습니다. 진짜 자동차로 레이싱 게임을 할 수 있는데요. 얼랄라, 가볍게 게임하고 싶을 때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오락실에 있는 차량 운전석 형태 게임인데 돈 안 내고 하는 그런 느낌입니다. 터치스크린 컨트롤로 2인용까지 가능한데요. 마리오 카트도 생각이 나고요. 암튼 자동차 안에 게임기가 들어있다니 참신합니다. 네, 그럼 한번 게임 어떤 식으로 되는지 한번 볼까요? 이 핸들로 이렇게 조종을 하는데요. 네, 실제 오락실에 있는 그런 레이싱 게임 하는 것과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이렇게 터치스크린으로 조종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외에도 토이팍스의 불멍 기능, 실제로 여기 앞에 따뜻한 바람까지 나옵니다. 이 소리와 함께 따뜻한 바람까지 나오는 불멍 기능,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기능 중 하나고요. 그리고 악기를 연주하는 트랙스 기능, 이런 기능 등 재밌는 요소들이 곳곳에 많이 있습니다. 테슬라의 장점 중 하나가 저는 오토파일럿도 있지만 이 엔터테인먼트 기능이 아닌가 싶은데요. 네, 여기까지 엔터테인먼트 후기였습니다.